Times. 네, 제가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서대문에서 신촌까지 걸어왔습니다. 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퀴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그 부기몬스터 최 사장이 네네 그거 도가니탕 사준다 그래가지고 아 12시에 서대문에서 먹고 그렇군요. 너무 빨리 먹었어요. 아, 겸사겸사. 네, 오는데 가깝잖아요. 네네. 서대문에서 이렇게 아 이제 걸어가자 그래갖고 그 구도심을 이렇게 보는데 야 서울 진짜 나이 많잖아요. 네네. 레일릭이 딱 돼 있는데 도시가 아 참 참 좋던데요. 아주 서대문에서 이렇게 애오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오신 거죠. 네, 또 여기 진짜 딱 구도심 그 정취 있는 딱 그런 느낌으로 오셨겠군요. 야 거기 있는 뭐 어떤 뭐 이렇게 나무 한 그루도 뭐 이런 것도 다 나보다 나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야 참 어 그 참 다리도 안 아프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은 되게 기분 좋으셨겠어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어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완전 추위가 살짝 지나간 것 같아요. 예. 아주 추운 거는. 그래서 오늘 아까 보니까 낮 온도가 7도, 8도 오, 이 정도 됐더라고요. 지금 2시쯤 온도가. 그래서 오늘 공기도 좋고 날씨도 맑고 이래서 아주 좋은 정말 산책길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요즘 겨울에 운동은 하고 계셨나요? 네, 예, 집안에서 뭐 홈트죠. 뭐. 아, 홈트 하셨군요. 예, 홈트 하는데 그 아무래도 밖에서 운동을 해야지 집에서 하는 건 좀 아, 단계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 밖에서 그 야외에서 네. 하는 이 운동에 그 어떤 실내 운동하고 대체할 수 있는 네. 매력이 있죠. 예. 네. 그 아주 그 뭐랄까 그 시원하잖아요. 맞아요. 밖에서 하면 탁 트여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집에서 하면 아이고 뭐 하다가 내가 왜 하고 앉았나 뭐 이런 생각도 자꾸 들고요. 맞아요. 진짜 약간 현타가 오죠. 저도 네. 그래 갖고 이제 밖에 나가서 러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렇죠. 네. 그게 트레드밀을 뛰고 있으면은 네. 약간 뭐랄까 좀 진짜 쳇바퀴 도는 네. 다람쥐가 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밖에서 뛰면 뭔가 되게 진취적이고 네. 뭔가 되게 능동적으로 뭔가를 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그거라도 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이제 겨울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한 달만 지나면은 이제 또 패딩도 또 빠이빠이 예. 예. 네, 바로 또 여러분들 좀 밖으로 나가시고 예. 또 겨우내 좀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예. 네,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렇죠. 그런 시기를 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있으면 폭염에 시달리겠죠.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봄 뭐 그거 한 2주 되나? 4월 달부터 반바지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엔 요거 지나면은 네. 잠깐 유예 기간 주고 폭염. 그렇죠. 잠깐 유예 기간 주고 이제 혹한. 혹한. 네, 그렇죠. 폭염과 혹한의 네. 그냥 반복이죠. 뭐 튀겨 죽이고 뭐 네. 쪄 죽이고 그렇죠. 얼려 죽이고, 얼려 죽이고 뭐. 거의 뭐 이게 이제 담금질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련이 되려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거의 뭐 대한민국 전체가 대장간 같은 느낌. 그렇죠. 국민들을 담금질을 하고 있는 네. 그런 기후. 자, 여러분들 겨울 한 달 남았습니다. 네. 자, 조금 더 힘내서 잘 버텨 보는 걸로 하고 네. 오늘은 이제 리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빈테라 로드 원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빈테라 로드 원 리미티드 에디션 텔레를 냈잖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처음 하는 모델이에요. 험싱싱 모델입니다. 오. 로드 원 50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이거를 예전에 50을 저희가 싱싱싱은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싱싱싱은 그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니었고 정규 모델이었고 이번에는 리미티드 에디션의 험싱싱 처음 하는 모델입니다. 자, 가격이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소리 다 좋고 다 좋은데 네. 비싸죠. 네. 그 50대도 사실 이게 2021년 1월이었는데 이때도 비싸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요거 점수는 엄청 잘 나왔단 말이죠. 선생님은 이제 빈티지 기타 치며 길에서 테라 맥주를 그렇죠. 해서 10.0 주셨고요. 저는 원빈, 원더풀 빈티지. 빈테라 50은 제가 현대적 빈티지, 현빈 네. 이렇게 썼는데 이 로드원은 제가 원더풀 빈티지에서 원빈 19.5가 나왔어요.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죠. 그런데 야 이 정도면은 조금 더 못해서 미펜 사겠다가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예전엔 미펜, 그게 됐는데 이 정도면 너무... 조금 더 없네? 한참 더 못해야 네, 되네 이렇게 되네. 더블 못해야 돼. 더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미펜 앞으로 2 가격이 옛날에 우리 576이 사던 그 돼 버렸으니까 그걸 예. 넘어가 버렸으니까. 예. 네, 50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예전 기존 정규일 때는 서프 그린하고 피스타 레드 두 가지 예. 색상으로 나왔는데 오늘은 소닉 블루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렐릭이 되어 있어요. 잘했네요. 자, 1939,000원. 메이드 인 멕시코. 98.5cm 전장에 3.33kg 무게. 두께는 44+1mm에 12프렛 뒤뚤리는 77mm입니다. 엘더바디의 로드원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소프트 V넥
의 로드원 니트로셀로스 락커 피니시. 네, 그리고 팬더 빈티지 스타일 튜너의 신세틱 본넛 너트너비 42mm. 네, 지판 메이플 통넥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7.25인치 184mm. 스케일 길이는 25.5인치 648mm, 21 빈티지 톨프렛이고요. 네, 픽업은 빈티지 스타일 50 스트레스 싱글 픽업이 두 개, 그 다음에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2 험버커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어서 험싱싱입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5A 픽업 셀렉터 팬더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6 세들 트레몰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어우, 부드러워. 많이 부드럽네요. 오, 좋다. 마샬이고요. 오우, 쨍쨍하네요. 네. 굿. 조금은 왜 비싼데? 그렇죠. 예, 자 싱글 들어볼게요. 어, 좋습니다. 이렇게 험버커 좋다. 좋아, 좋은 뭐야, 비싼 걸. 비싼 걸 뭐. 오. 어우, 진짜 시원하. 아, 좋네요. 시원해요. 4단이고요. 어, 되게 2단.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좋네요. 진짜 좋습니다. 뭐 저희가 늘 좋아했었던 기타기 때문에 좋을 네. 줄은 알았어요. 네. 너무 좋아요. 아이고 좋습니다. 자, 스코어를 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0, 오호.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6점입니다. 오호. 저는 사운드 30 동일하고요. 네.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7에서 총점 77, 평균 점수는 76점입니다. 네. 자, 이게 솔직히 이 사운드랑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을 때 가성비가 사실 14는 나와야 되기는 해요. 네. 이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네. 근데 제가 이거 13을 준 거는 약간 경종을 울리는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불만의 표현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 문자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편의성 디자인 이런 거 너무 좋으니까 편의성 뭐 17까지 간 것도 뭐 험버커에다가 사운드 뭐 밸런스도 워낙 좋고 범용성에다 다 좋아요. 사운드 좋고 좋지만 그래도 좀 또 걱정이 되는 기타 로드와 50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같이 보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리미티드 에디션 빈테라 60 스트라토캐스터. 오, 멋있어요. 네, 그래도 가격이 얘는 그나마 오늘 하는 애들 중엔 합리적인 167만원 167만원짜리 60 스트라토캐스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